들어갔어. 촬영 들어갔어. 엄청나게 똑똑하고 아주 가끔 엉뚱한 뇌 이야기. 딘 버네츠. 챕터 1. 우리 몸의 최고 관리자이신 뇌느님을 경배하라. 뇌는 어떻게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가. 들어가며. 수백만 년 전만 해도 인간에게는 생각하고 궁리하는 능력, 즉 사고력이 없었다. 좀 극단적으로 비유하다면 그런 면에서는 물고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억 년 전 육지로 처음 올라왔던 물고기가 땅에서는 숨도 못 쉬겠군. 대체 내가 뭐하러 여기 올라왔을까? 또 쓸데없는 짓을 해버렸네.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했겠는가? 사실 인류 진화의 역사상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뇌의 목적은 훨씬 더 명확하고 단순했다. 그 목적이란 바로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인간은 지금껏 살아남아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중 가장 지배적인 종으로 군림하고 있으니 원시 인간의 뇌는 분명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인지 능력이 점점 정교해지는 와중에도 가장 기본적인 원시적 뇌 기능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 밥 먹는 걸 까먹거나 절벽에서 얼쩡거리다 떨어져 죽는 것처럼 황당할 만큼 단순한 이유로 사람이 죽어나간다면 언어 능력이나 사고력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뇌는 몸이 있어야 존속 가능하고 몸은 뇌가 있어야 뇌에 감독하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뇌와 몸의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하지만 이는 지금은 이 정도로만 설명하겠다. 뇌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기본적인 생리작용, 즉 인체 내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고 더러워지면 청소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유지보수를 하는 셈이다. 그리고 뇌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곳은 뇌관과 소관이다. 이들은 아주 오래전 인간이 파충류였을 때부터 쭉 같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원시적인 특성을 가리켜 파충류 뇌라고 부르기도 한다. 포유류는 지구의 생명체로서 뒤늦게 합류했다. 반대로 현대사회의 인간이 누리고 있는 의식, 주의력, 인지력, 사고력 등 좀 더 고차원적인 능력은 새롭다는 뜻의 신이 앞에 붙은 신피질이 담당한다. 실제 구조는 훨씬 더 복잡하지만 이 정도로 요약해두자. 여러분은 이들 파충류 뇌와 신피질이 서로 다투지 않고 잘 지내거나 최소한 모른 척 서로 무시라도 하길 바랄 것이다. 하지만 얼간이 같은 상사와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러한 구조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 경험은 오히려 나보다 적으면서 직급만 높은 놈이 내 위에 앉아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거나 멍청한 질문을 해댄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데 바로 신피질이 파충류 뇌를 이런 식으로 괴롭힌다. 물론 파충류 뇌만 늘 일반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신피질은 융통성도 있고 호응도 잘한다. 반면 파충류 뇌는 자기 방식만을 고집한다. 여러분도 파충류 뇌 같은 사람을 만나보았을 것이다. 자신이 나이도 더 많고 경험도 많으니 자기 생각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우기는 꼰대들 말이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건 역시 정말 끔찍한 일이다. 이는 마치 자신은 지금껏 타자기를 써왔으니 앞으로도 타자기를 쓰겠다고 고집부리는 동료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같다. 파충류 뇌는 이런 고집 때문에 유용한 것들을 잃을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이처럼 내가 우리 몸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1-1. 나를 혼란스럽게 하면 벌을 주세다 우액. 인류 생존의 1등 공신, 중추 유형 발생기. 현대 인간들은 예전에 비해 아주 오랜 시간을 앉아서 보낸다. 육체 노동직의 상당수는 사무직으로 대체되었다. 자동차, 배,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 덕택에
앉은 채로 산 넘고 바다 건너 먼 곳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웹서핑, 재택근무, 인터넷 뱅킹, 모바일 쇼핑 등의 발달로 원하기만 한다면 온종일 앉아서 인생을 보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예컨대 책상 앞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 앉아만 있으면 뼈와 근육에 말썽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비행기에 장시간 앉아 있으면 심각한 정맥 혈전증으로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에는 문제가 일어난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인간은 움직임에 능하고 또 많이 움직인다. 인간이 거의 모든 지구 표면에 족적을 남겼으며 심지어 달에까지 발을 내딛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인간의 발과 다리, 엉덩이를 비롯해 온몸의 구조와 특징은 규칙적인 보행에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인간의 뼈는 장시간 걸을 수 있도록 발전해 왔다. 몸의 구조뿐만이 아니다. 우리 몸은 뇌가 관여하지 않아도 걸을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 우리 척수에는 아무런 인지작용 없이도 보행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신경회로가 있다. 중추신경계 척수의 아랫부분에 있는 이 신경회로는 중추유형 발생기라고도 불리는데 다리 근육과 힘줄을 자극해서 우리 다리를 특정한 유형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또한 중추유형 발생기는 근육, 힘줄, 피부, 및 관절로부터 현재 상황에 대한 신호를 받아 예컨대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면 그 상황에 맞게 움직임을 변형하고 조절한다. 인간이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아무런 자각 없이 심지어 몽유병과 같은 무의식 상태에서도 걸어다닐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뒤에 가서 다시 할 것이다. 의식하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 지구상에 살아났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거나 먹이를 사냥하는 등의 긴박한 상황에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뇌가 일일이 명령을 내려야 했다면 인간은 아마도 일찌감치 멸종했을 것이다. 또한 지구상의 공기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는 바다를 떠나 육지를 점령했던 태초의 생물이 진화한 것이다. 즉, 이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이동이 이처럼 인간의 악령과 생존에 필수적이고 인간의 생물합전 시스템이 쉽게 자주 움직일수록 발달해 왔다면 왜 우리는 이동할 때 종종 메스꺼움을 느끼는 것일까? 우리가 흔히 멀미라고 부르는 그 느낌 말이다. 자동차나 배를 타고 이동할 때 특히 이런 메스꺼움을 느끼기 쉬운데 심하면 뱃속에 든 음식을 다 토하기도 한다. 이때의 부토 역시 뇌가 시키는 짓이다. 뇌는 정녕 인류의 진화를 원치 않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이것은 뇌가 인간의 진화를 거슬러서가 아니다. 문제는 몸을 움직이는 데 참여하는 수많은 시스템과 메커니즘에 있다. 다들 느껴보았겠지만 멀미는 우리가 자동차나 배 등 인위적인 수단으로 이동할 때에만 발생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간은 실로 섬세한 감각과 신경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눈이나 손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 몸의 현재 자세가 어떤지, 몸의 어느 부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다. 고유 수용 감각 덕분이다. 지금 자신의 손을 등에 놓아보자. 여러분은 손을 실제로 보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손을 느낄 수 있으며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고유 수용 감각이다. 우리 귀 속에는 진경계라는 것이 있다. 우리 귀 속에는 전정계라는 것이 있다. 전정계에는 액체로 가득 찬 관, 골미로가 있어서 우리 몸의 균형과 자세를 감지한다. 관 내부의 공간이 넓기 때문에 액체는 중력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관 전체에 퍼져 있는 뉴런이 액체의 위치와 형태를 감지하여 뇌에게 현재 우리의 자세와 방향 등을 알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이 액체가 골미로의 위쪽에 있다면
이는 우리가 거꾸로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상적인 자세가 아니므로 가능한 빨리 복구시켜야 한다. 인간은 움직이는 동안에도 현재 동작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신호를 보낸다. 두 발로 걸을 때에는 몸이 위아래로 계속 요동치고 걷는 속도가 생기게 된다. 이 속도로 인해 공기가 우리 몸을 스치고 귀 속의 액체가 움직이는 등 외부 요인이 발생한다. 그리고 고유 수용 감각과 전정계는 이 모든 신호를 감지한다. 또한 우리 몸이 움직일 때면 우리 눈에 비치는 풍경 역시 함께 움직이기 마련이다. 땅과 바위, 나무 등 정지에 있어야 할 주변 환경이 시선 속에서 이동하게 되면 뇌는 곧바로 시각적 정보, 눈앞에 풍경이 움직이고 있다와 전정계가 보낸 정보, 귀 속 액체가 지속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를 종합하여 몸이 움직이고 있구나, 별일 아니로군 하고 결론 짓는다. 그러고는 하던 일로 돌아가 섹스나 복수 혹은 포켓몬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상상한다. 즉, 우리 눈과 내부 시스템은 사이좋게 의견을 모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내게 알려주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만히 앉아서 이동할 때 발생한다.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때 귀 속의 액체는 규칙적인 요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적어도 자동차의 서스펜션에 문제가 없다면 말이다. 비행기나 기차, 배도 마찬가지다. 교통수단을 통해 이동할 때의 우리는 움직임을 행하는 주체가 아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멍하니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이때 고유 수용 감각은 뇌가 현재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 신호가 없다는 것은 파충류 내에 아무런 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동시에 눈도 우리가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전정계가 판단하는 바는 다르다. 실제로 우리는 자동차와 함께 이동하고 있으므로 귀 속 액체는 빠른 움직임과 가속도로 인해 발생하는 힘에 반응하여 우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를 뇌로 전달한다. 이렇게 정밀한 움직임 감지 시스템으로부터 서로 상반된 신호를 받을 때 우리 뇌는 멀미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의식 상태에서의 뇌는 위와 같은 상반된 신호를 받더라도 이건 자동차야, 진정해 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고 근본적이며 우리 몸을 조절하는 무의식 체계는 이런 내부 정보 충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오류가 생기는지 이해하지는 못한다. 이때 파충류 뇌가 선택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뿐이다. 바로 독이다. 우리 몸 내부 기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면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독뿐이다. 독은 나쁜 것이다. 만약 뇌가 몸속에 독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결책은 역시 한 가지, 없애는 것뿐이다. 그래서 구토라는 반사작용을 즉시 작동시킨다. 뇌에서 좀 더 똑똑한 의식 영역은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영역인 무의식이 한번 행동을 개시하면 이를 되돌리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무의식은 말 그대로 자기 방식대로 고집을 피우기 때문이다. 사실 아직까지 멀미의 원인에 대해선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왜 어떤 때는 멀미를 하고 어떤 때는 멀미를 하지 않는지, 또 왜 어떤 사람은 멀미를 전혀 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차만 타면 구토를 하는지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멀미를 일으키는 데에는 이동수단별 특성이나 특정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경계 성향 등 외부 요인 및 개인적인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멀미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이론이다. 멀미를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 안구진탕 가설이라는 것도 있다. 이는 우리가 움직일 때 뜻하지 않게 외안근, 안구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근육이 늘어나 미주신경, 얼굴 및 목을 관장하는 주요 신경 중 하나를 이상한 방식으로 자극하여 멀미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어떤 이론이든 결국 멀미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한 가지다. 뇌는 쉽게 혼란을 느끼는 반면 해결 방법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배멀미는 멀미 중에서도 가장 고약하다. 그래도 육지에서는 풍경 속 여러 사물들을 통해 우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나무가 빨리 지나간다든지 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바다 위에서는 움직임을 가늠할 만한 사물이 전혀 없거나 이따금 사물이 나타나더라도 너무 멀리에 있어서 우리 뇌가 움직임을 인식하는데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 시각체계는 우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위아래로 출렁거릴 때가 종종 있다. 그럴 때마다 귀속 액체는 더 많은 신호를 보내게 되고 뇌는 점점 혼란에 빠진다. 이처럼 고약한 배멀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건 바로 배를 타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 방법이 자동차 멀미와 배 멀미에도 분명히 효과적일 거라고 확신한다. 1-2 디저트 먹을 배가 또 있어? 엄청나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뇌의 식욕 조절 과정. 음식은 연료와 같다. 몸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면 우리는 음식을 먹는다. 반대로 에너지가 필요 없다면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매우 간단한 논리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 먹는 양과 식욕을 조절하는 기관은 뇌다. 위나 장이 아니었네? 하고 놀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도 일조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위를 한번 생각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히 먹고 나면 배가 부르다라고 말한다. 음식이 몸속에 흡수되면 처음 도달하는 곳이 위다. 위의 음식이 채워지면 위는 팽창하게 되고 위신경은 식욕을 억제하고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뇌에 보낸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우리가 밥 대신 마시는 체중 감량 밀크쉐이크 같은 제품이다. 이 밀크쉐이크에는 고밀도의 성분이 들어있어 위를 빠른 속도로 채우고 팽창시킨 다음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뇌에 전달한다. 그러면 우리는 구태여 위를 더 채워줄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이는 근시안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체중 감량 밀크쉐이크를 마시고 2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허기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위가 팽창했다는 신호가 우리의 식욕 제어 시스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긴 사다리로 치면 이는 제일 아래 단계에 불과하며 그 위로 쭉 올라가면 훨씬 더 복잡한 뇌의 시스템이 있다. 식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에서 보내는 신호뿐만 아니다. 호르몬도 일부 기여한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하고 위에서 분비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식욕을 증가시킨다. 만약 우리 몸에 축적된 지방이 많다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도 많이 분비될 거라는 이야기다. 반대로 위에서 계속 허기를 느낀다면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할 것이다. 참 간단하지 않은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우리 몸에 음식이 얼마나 필요하냐에 따라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는 것까지는 맞다. 그런데 뇌는 그 상태에 아주 빨리 익숙해져 버린다. 그리고 특정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뇌는 이를 쉽게 무시해 버린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아주 뻔해지면 그게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무시해 버리는 게 뇌의 놀라운 능력 중 하나다. 그래서 군인들은 전쟁통에도 잠을 잘수 있다. 혹시 왜 항상 디저트 배는 따로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방금 아주 큼직하고 맛있는 스테이크와 치즈를 듬뿍 올린 파스타를 먹었다. 배가 터질 지경이라 더 이상은 못 먹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때 레스토랑 종업원이 서비스라며 갓 구운 쫀득쫀득한 퍼지 브라우니 위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얹어 갖다 주었다. 퍼지 브라우니의 진한 초콜릿 향과 그 위에서 녹아 흐르는 아이스크림을 보니 문득 세 스푼 정도는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은 그쯤은 더 먹을 수 있다. 대체 어떻게? 분명 위가 꽉 찼는데 어떻게 더 먹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단 말인가? 그건 바로 우리 뇌가 아니,
더 먹을 배가 있어라고 중대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달달한 디저트는 우리 뇌가 원하는 강력한 보상이다. 이 부분에 관해선 8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달콤한 보상 앞에서 뇌는 더 이상 안 돼! 하고 외치는 위의 신호 따위는 무시해버린다. 앞서 이야기한 멀미와는 달리 여기서는 심피질이 파충류 뇌 위에 군림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아마도 인간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꽤 다양한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즉,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섭취하는 기본적인 신진대사 작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중간에 끼어들어 식습관을 좀더 제대로 조절하라고 하는 것이다. 뇌가 하는 일이 이게 전부라면 그나마 괜찮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먹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학습된 연결고리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이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여러분에게도 각자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것이다. 누가 말리지만 않는다면 아마 몇날 며칠이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말이다. 예컨대 딸기 케이크라고 해보자. 만약 어느 날 당신이 그 좋아하던 딸기 케이크를 먹다가 배탈이 났다면 어떨까? 케이크에 올린 딸기가 상했던 것일 수도 있고, 케이크 반죽 속에 알레르기 성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케이크를 먹은 직후 일어난 다른 사건 때문에 배탈이 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이때부터 뇌는 딸기 케이크와 배탈을 연결고리로 묶어버린다. 그 결과 이제 여러분은 딸기 케이크를 쳐다만 봐도 메스꺼움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서로 혐오적인 관계는 그 힘이 매우 강해서 우리가 독이나 죽은 생물을 먹지 않게 만들었다. 그리고 한번 형성된 연결고리는 좀처럼 깨기 힘들다. 과거에 케이크를 수십 번 먹었다 해도 전혀 상관없다. 내가 안 돼! 라고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사실 음식을 먹고 탈이 나는 심각한 상황까지 갈 필요도 없다. 뇌는 음식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끼어들기 때문이다. 첫 술은 눈으로 먹는다는 말도 있듯이 뇌의 65%는 미각이 아닌 시각과 관련되어 있다. 뇌와 시각 간의 관계 특성이나 역할은 아주 다양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둘의 관계로 보건대 시각은 뇌가 감각적인 정보를 얻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5장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에 비해 미각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나약하다. 대표적인 예로, 만약 코를 막은 채 눈을 가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과와 감자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 즉, 눈은 혀보다 우리가 인지하는 맛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 세팅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활 방식 역시 식습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을 생각해보자. 여러분의 점심시간은 언제인가? 대부분 오후 12시에서 2시 사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왜 그럴까? 만약 에너지 섭취를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 거라면 고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부터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만 만지는 사람들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시간에 점심을 먹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아마 오래전에 이 시간이 점심시간이라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패턴이 한번 형성되면 뇌는 이 패턴이 계속된다고 예상한다. 따라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허기를 느끼게 된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뇌는 논리가 너무 중요한 자원이라 아끼고 또 아껴야 하는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다. 이처럼 식생활에 있어서 습관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뇌가 한번 무엇을 기대하기 시작하면 몸도 즉시 이를 따른다. 뚱뚱한 사람에게 좀더 엄격하게 먹는 양을 줄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좋다. 하지만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애초에 가식을 하게 된 이유에는 심리적 안정 등 여러 요인이 있다. 슬프거나 우울해지면 뇌는 몸에게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 에너지다. 그렇다면 에너지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음식. 그것도 아주 달콤한 음식이다. 이처럼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면
뇌에서는 보상과 기쁨의 순환 작용이 일어난다. 뇌와 몸이 특정 칼로리 섭취에 익숙해지면 이를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단거리 달리기 선수나 마라톤 선수가 경기를 끝내고 몸을 움크리고 숨을 엄청나게 들이마시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혹시 이 선수들이 산소를 너무 마구 들이마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당연히 이 선수들이 의지가 약해서 혹은 게으르거나 욕심이 많아서 산소를 마시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먹는 것도 이와 비슷한 원리다. 우리 몸이 더 많은 음식을 기대하기 시작하면 그만 먹는 일은 매우 어려워진다. 애초에 왜 필요 이상으로 먹고 이에 익숙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너무 많아 정확히 꼬집어 말하기 힘들다. 다만 우리 인간은 언제라도 음식을 구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음식이라도 먹어야 했던 생물이므로 이런 특성 탓에 음식을 끝없이 먹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다. 만약 먹는 것을 조절하는 기관이 뇌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더 필요하다면 거식증이나 폭식증과 같은 식이장애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이 경우 뇌는 음식보다 몸매가 더 중요하니까 음식은 필요 없어 라고 몸을 설득한다. 마치 자동차에게 기름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셈이다. 논리적으로도 건강상으로도 옳지 않지만 우려스럽게도 이는 반복해서 일어난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욕구, 즉 움직이고자 하는 일과 먹는 일은 쓸데없이 뇌가 참견해서 더 복잡해진다. 하지만 먹는 일은 우리 삶의 엄청난 기쁨 중 하나이므로 이를 마치 난로 석탄을 퍼넣는 일처럼 기계적으로 취급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무미건조해질 것이다. 뇌도 결국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